자, 그 다음에 456페이지 계약 총론부터 한번 보면, 계약법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지? 무슨 법? 계약법. 여러분, 여러분, 민법은 뭐 앞에 많이 나오고, 뒤에 안 나오고, 안 그렇다. 똑같다. 앞에 뭐 총칙 몇 개? 10개. 근데 총칙은 10개지만, 거의 우리 8주 중에 거의 뭐 4주 내지 5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게. 그죠? 가다 보면 뒤에 뭐 못하는 거지, 뭐. 왜냐면은 이게 민법은 어느 선생님이 강조해도 진도 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선생님이 민법 선생님인데 진도를 잘 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뭐다? 후루룩이지, 뭐. 그게, 진짜. 무슨 룩이다? 후루룩이네, 이게. 그게 민법은 해가지고 진도 떼기 힘들다. 어떤, 대한민국 어떤 선생님이 하든. 근데 이제 계약법 보면, 이런 계약법 순서를 한번 적어보면, 계약의 의의, 계약의 종류, 그지? 세 번째, 계약의 성립. 성립에 뭐부터 하냐면, 불성립부터 먼저 한다, 저는. 그 다음에, 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의 효력. 다섯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다음에, 계약의 효력에 뭐가 있냐면은, 동시행 항변권.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다섯 번째, 해지해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임대차. 이렇게 하면 민법 끝난다. 응? 여기에 몇개 나오냐면 몇 개? 몇 개? 10개. 그치? 그러면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한 개씩 내거든. 근데 요 동시행 항변권 1개, 위험부담 1개, 제3자를 위한 개. 벌써 몇 개고? 3개. 해지해지 2개. 그럼 벌써 몇 개고? 그렇지. 매매 임대차 합쳐서 3개. 그럼 벌써 몇 개고? 뒤에서 다 나오는 거지. 뒤에서 다 나온다는 거지, 뭐. 그럼 여기서 두개 내지,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11개지. 어느 한 개는 빼야지, 그지? 그러면, 요것부터 하면 좋은데, 오늘은 뭐가 없으니까, 왜 우리는 이제 뭐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무슨 풀이 할 때? 문제풀이 할때 간략적으로 설명하고, 오늘 여기서부터 한다. 뭐의 성립? 계약의 성립. 그지? 뭐의 성립?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인데, 요거, 의 종류. 항상 뭐든지 의 종류 나오잖아. 그지? 자, 근데 요 뭐, 성립 몇 개? 세 개, 효력 세 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다시 뭐,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다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해제지, 매매, 임대차. 요렇게, 일단은 순서를 머릿속에 외워야 그게 뼈대다. 성립 몇 개? 세 개, 효력 세 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해제지, 매매, 임대차. 그지? 자, 근데, 불성립은 몇개 있냐면 두 개, 성립 몇 개? 세 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무슨 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무슨 배상? 여러분,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될 단어가 어떤 게 있노? 여기는 아니고. 아니, 손해배상 하면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노? 꼭 요건에. 느낌 가지고 하지 마라, 제발. 넉자, 귀책 사유. 이게 있어야지. 무슨 사유? 귀책.
책임지지 않는다 하면 넉자. 무슨 사유? 귀책 사유가 없다. 그치? 그러면 요 위험부 다음은 채무자가 책임지지 않는 거. 채무자가 뭐지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그럼 이거는 뭐? 채무자가 책임 안 지니까 채무자 넉자.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이렇게 하는 거지.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그럼 요 채무자 요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을 넣자.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중매매 했잖아요, 그지? 저번에 총칙할 때. 그래서 자 후발적 불능은 두 개다. 채무자 있다. 귀책사유 있다 무슨 불능? 이행불능. 채무자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무슨 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누가? 채무자가 뭐지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재산 그렇게 하면 끝났다 그래서 요거 잘 낸다. 요 뒤에부터 잘 낸다. 요 앞에 기본 이론. 자 그러면 불성립 가는데 계약은 여러분 합치. 계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합치. 그지? 그럼 계약의 불성립부터 안 보면 계약의 불성립 여러분 불성립은 어떻게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노? 불합의. 무슨 합의? 불합의. 그지? 자, 불합의. 무슨 합의? 불합의. 불합의는 몇 개 있노? 몇 개 있대노 저기? 두 개. 그지? 두 개. 기억해야 된다. 저 제목 항상 여러분 저는 아까 저하고 만약에 저 강의 들을 때는 무조건 일단 제목 기억해야 된다. 제목이 쟁점이고 제목이 핵심이다. 제목에서 시험 문제 나오잖아. 여기 아까. 여기 해제해지 몇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벌써 다섯 개, 열 개 중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하면 70점 맞을 수 있다. 60점이 아니고 항상 70점. 60점 목표하면 안 된다. 60점 목표하면 나중에 55점 받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노?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하지. 왜? 차라리 40점 맞았다. 괜찮다. 아, 나는 뭐 한가 봐. 딜빵한가 봐. 근데 시험 쳤는데 57.5점으로 떨어진다. 다. 진짜. 학원 다녔다 떨어졌다. 57.5점으로. 한 개 부족해서 떨어지지. 40점에서 떨어졌다. 괜찮다. 와, 나는 무슨 깜빵한가 봐. 띨빵한가 봐. 한 소주 한 다섯 병 먹고 자고 일나면 돼. 괜찮거든. 근데 한 개로 떨어지면 미치거든. 왜냐면 항상 제목 기억해야 돼. 제목의 핵심 쟁점. 그럼 불성립은 무슨 합의? 불합의. 몇 개 있대노? 두 개. 다시 불성립 몇 개? 두 개. 승립 몇 개? 세 개. 계약 체결상의 과실하면 특이한 무슨 배상? 손해. 일단 저 제목부터는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아까 공동저당하면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몇 개? 여러 개. 불특정 다수, 정관 변동 불특정 다수 무슨 저당? 근저당. 특정의 장래의 특정의 채권하면 무슨 건? 저당권. 뜻은 무조건 내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요거는 불성립 몇 개, 두 개, 승립 몇 개, 세 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어떤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우리 일반 손해배상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그런 거. 자, 그럼 불성립은 불합인데, 무슨, 불성립은 뭐? 불합인데, 불성립은 뭐, 승립에 들어있다. 여기서 저만 따로 뗀 건데, 요거는 무슨적 불합이? 의식적 불합이와, 무슨적 불합이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와 뭐 무의식적 불합의인데 자 의식적 불합의는 명시적 불합의. 무슨 적? 명시적. 무의식적 불합의는 뭐 묵시적 숨은 불합의. 이렇게 세 개 같은 말이다. 자 의식적 불합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변경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강의 듣고 어떻게 해야지? 강의 듣고 어떻게 해야지? 외워야지, 그지?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뭐, 연착된 승낙, 요거 뭐 할 때 했냐면 요거 또 무효행위 전환하고 갔다.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 찾아라. 승낙이 핵심 단어다. 무슨 낙?
저번에 했죠.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 이단이다 아니다. 자, 뭐가 있어야 계약이 승립하노? 승낙이 있어야 계약 승립한다. 뭐가 있어야? 승낙. 몇 개 합치? 두 개 합치. 뭐 청약과 승낙. 자, 갑니다. 자, 요 청약이 있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무슨 K, OK, 승낙 해야 계약이 승립하거든. 계약은 몇 개가 합치돼야 되노? 두 개. 자,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아까 뭐가 핵심 단어를 했노? 승낙. 그럼 여기 승낙이라는 것은 뭐라는 것은? 승낙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건 청약과 이게 핵심이다.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럼 승낙은 어떤 게 승낙이고? 오케이. 청약에 대해서 무슨 K?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청약이라는 것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K?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 이런 말 쓴다. 구체적 무슨 적? 확정적 이런 하면 무슨 약? 청약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K? OK가 바로 무슨 낙? 승낙. 그럼 자 여기 청약에 대해서 무슨 K? OK. 왜 승낙이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인데 여기에서 하면서 자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무슨 K? OK 하면 바로 얼마의 승립? 1억. 근데 나는 얼마?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그럼 변경을 간 승낙. 8천이면 조건을 붙인 승낙. 8천. 4월 2일까지 했는데 4월 3일 돼서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승낙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1억 기준 1억에 대한 계약은 뭐하지 않고 승립하지 않고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그럼 다시 청약자가 무슨 K? OK 하면 얼마의 승립? 8천. 그래서 요거 무효행위 전환. 그럼 종전의 청약 1억 1억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빨리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운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또 무슨 행위 전환이고 무효행위 전환이지 그지? 무효행위 전환. 행위 전환 하면서 이거는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자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얼마면 사겠다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했을 때 1억 청약은 1억에 대해서는 변경을 간 승낙하면 승낙 1억에 대한 계약은 뭐하지 않고 승립하지 않고 무슨 운 새로운 청약 얼마 8천 그럼 다시 청약자가 무슨 K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해서 의식적 불합의, 명시적 불합의는 변결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을 이야기하는데 요 의식적 불합의, 명시적 불합의는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무슨고 알고 불일치를 무슨고, 불일치를 무슨고 알고 있는 거 이건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그럼 무의식적 불합의는 불일치를 당사자가 뭐하고 빨리 모르고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요 서울에 있는 갑과 자, 부산에 있는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집이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습니다. 됐습니까? 몇 개 있다? 두 개. 그래서 똑똑한 집 한 채 세금으로 인해서 똑똑한 집 한 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거 판다 빨리. 갑은 어디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집을 팔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을은 은희에 있는 집으로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알고 사겠다 하고 승낙하고 자기들끼리는 계약이 승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갑은 어느 집 빨리 부산 을은 서울 갑 부산 을 서울 그럼 자기들은 계약이 승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다시 뭐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럼 불일치를 당사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무슨 이몽 동상이몽 무슨 이몽 동상이 뭐 이걸 무슨 적 불합의 무엇식 적 불합의 이건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요거하고 또 같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요거는 계약 승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차고는 계약 승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잖아요 하는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요 무엇식 적 불합의에서 차고 나오면은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치?
또 공통점은 모르고 하는 점이 공통점. 요거는 몇 사람이 몇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중요분의 차고. 일단 요거는 계약 승립한다는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요거는 아예 계약 승립하지 않고.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차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끝. 요건 무슨 이몽? 동상 이몽. 지금 됐습니까? 예. 갑니다. 계약 승립. 무슨 승립? 계약 승립. 갑니다. 몇 개? 몇 개? 세 개. 자, 잘 본다. 계약법 간단하다. 계약법 확 치면 진다. 계약법은. 저렇게 구구단처럼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은 계약법 나오면은 선생님 계약법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 저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고 나왔을 때 문제 읽어갖고 푸니까 어려운 거지. 계약법은 딱 진단 말이지. 승립 몇 개? 세 개. 효력 세 개. 해제해지 매매인데 저 딱 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 그래야 10개 중에 몇 개 맞출 수 있노? 8개. 8개 맞추면 10개 중에 8개면 80점이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그거를 읽어갖고 풀면은 4개, 5개 못 맞춘다. 선생님 계약법 어려워요. 개똥. 이게 금방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계약 승립 갑니다.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여러분 계약은 어떻게 하면 승립하노? 아까 금방 합치, 의사합치. 무슨 합치? 의사합치. 이게 원칙이지. 의사합치 이게 원칙. 그러면 이 의사합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몇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노? 두 개. 무슨 약과? 청약과 승낙.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뭐. 하고 그다음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은 두 개 있다. 교차 청약과.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에 의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승립. 요렇게. 그래서 아까 그 저기 계약 승립 몇 개 있다? 몇 개? 세 개. 무슨 합치? 의사 합치, 교차 청약, 의사 실현 계약 승립. 됐습니까? 합격할 수 있대. 여기 다. 다 합격할 수 있대요. 딱 하면은 합격한다 한다 하면 할 수 있다. 우리 다. 예? 그러면 이제 요 교차청약은 간단하다. 자, 갑과 을이 어떻게? 곰교롭게도. 그 다음 뭐랬노? 동시에 여기는 뭐 하겠다? 팔겠다. 여기는 뭐 하겠다? 사겠다 했는데 팔겠다 사겠다 했는데 동시에 어? 안감 순차적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뭐 동시에 서로가 뭐 한다? 청약. 그러면 서로가 청약 청약 청약. 여기는 뭐 하겠다? 팔겠다 사겠다. 서로가 뭐 청약. 요 갑의 집을 1억에 팔겠다 1억에 사겠다 무슨 시에? 동시에. 무슨롭게도. 그럼 그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동일한 내용이 핵심이다. 동일한 내용을 무슨 시에? 동시에.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그럼 요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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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있잖아요. 서로가 교차 교차 교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동일한 내용을 서로 교차 청약했다 하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근데 이제 막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 했죠. 출제자 중에서 가장 야비한 출제자가 무슨 법? 민법 출제자라 했잖아요. 민법은 말로 가지고 막 바꾸네. 여러분은 출제자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게 막 어떤 사람이 가장 뭐 그 뭐야 어? 불평 불만이 많냐 하면은 출제자를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불평 불만이 많다. 아, 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노? 출제자는 원래는 야비한 사람이다, 원래. 출제자는 뭐한 사람이다? 근데 막 출제자를 정직한 사람은 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하냐고 쟁여요. 왜냐면 그 사람은, 됐습니까? 출제자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해요. 출제자는 원래부터 어떠한 사람? 야비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야비한 사람? 민법. 막 말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출제하는 사람, 그 사람 본분이다. 야비한 게. 야비하면 야비할수록 훌륭한 출제자다. 이런다, 이게. 뭐 하면은? 야비하면은 야비할수록.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 교차 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청약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OX, X. 다른이 아니고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그치?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교차 청약. 그러면 딱 교차에서는 딱 두 개.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교차 청약하는데 양 청약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시점. 양 청약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모두 도달했을 때. 무슨 두?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늦게 도달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계약 승립 시점을. 그래서 교차 딱 나오면 딱 두 개.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늦게.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넘어간대. 왜? 뒤에 거 해야 되거든.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꼭 기억했는데 교차 나오면 기본 몇 개? 두 개.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늦게. 자, 그 다음에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은 자 청약 의사표시가 있고 무슨 의사표시가 있고 청약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빨리 승낙 의사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제? 무슨 낙? 승낙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데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뭐가 있다? 행위가 있으면 승낙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계약 승립한다.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의사실현의 뭐 사실 의사실현의 뭐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승립한다. 되겠으면 승낙 의사표시 해줄 필요 없고 관습상 어떤 경우냐면은 이걸 그래서 자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은 언제 계약 승립한다? 빨리 의사실현의 뭐가 있었을 때 사실인 때고 그럼 여기는 딱 아까 교차 청약은 포인트가 딱 두 개 무슨 내용 빨리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늦게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은 의사실현의 뭐가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되고 그걸 누가 청약자의 뭐 인식 여부 불문 이 말은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계약 승립한다. 요 행위한 것을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짜장면 주문했습니다. 무슨 면? 짜장면 주문했다. 그죠? 그럼 중국집 아저씨가 전화를 받고 그걸 어디에 기재? 장부에 기재하면은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어디에 기재하면은 장부에 기재. 그 다음에 견본품 송부 됐습니까? 견본품 송부했습니다. 자 책을 됐습니까? 책을 발간해 가지고 견본품을 송부했는데 상대방이 받아 가지고 그걸 끝에다가 책 표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뭐 했다? 썼다 하면 계약 승립한다. 산다는 의사표시지. 그걸 견본품을 송부 그걸 뜯어서 뭐 하는 행위? 소비하는 행위가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그걸 누가 모르고 있어도 누가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죠?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죠? 저는 요 짜장면 그지? 짜장면 하니까 생각나는데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그지? 그제 중식 하면 뭐를 좋아하느냐면은 뭐를 시키냐면 항상 그 삼선 짜장을 딱 시키고 무슨 짜장? 저희 이제 친구나 아는 사람하고 간단히 삼선 짜장을 딱 시키고 그 다음 뭐를 시키냐면은 꼬랑주를 시키는데 뭐를 시키는데? 꼬랑주를 시키는데 그냥 이제 혼자 먹을 때는 그냥 싼 거 이과 두주 그지? 중국 소주인데 무슨 두주? 이 몇 도냐면 55도 불 붙는데 이게 숟가락이 아니고 요거는 3,000원. 중국집 가면은, 얼마? 3,000원. 근데 이게 몇 밀리냐면은, 됐습니까? 몇 밀리냐면은, 이게, 150ml인가? 120ml인가? 뭐, 바카스 한 병이 120ml거든. 뭐 한 병이? 바카스 한 병이 이게 150ml인가? 하여튼 그랬던 게, 요거. 요거는 3,000원. 그럼 중국에 가면 얼마 하겠노? 그렇지. 뭐 200원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이 근데 가짜가 없다.
와. 왕을 한 대 만들으면 돈이 더 들거든.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요. 어? 근데 이제 친구하고 가면 이거 못, 이거 먹으려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량주는 또 한 7,0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조금이 고급 술이 있는데, 연태 고량주라는 게 있대, 이게. 무슨 주? 연태 고량주. 중국집에 가면은, 요거는 이제 250ml짜리가 있고, 소주 한 병보다 작은 거지. 500ml짜리가 있는데, 250ml짜리는 보통 일반 뭐 세종에서는 한 2만원 정도 하지, 그지? 얼마? 2만원. 요거는 이제 뭐 4만원 이렇게 하고, 강남에서 먹어봤는데 강남에서는 요건 6만원. 아니 6만원이 아니고 3만원짜리. 요 얼마? 3만원이에요. 보통은 한 2만원. 또 저 시골에 가면은 요건 15,000원 이렇게 하고. 응? 연태고량주는. 근데 맛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중국 연태라는 지방에서 하는데, 이거는 그 여의도나 이런데, 여의도 이런데 그지 정권 그지, 저는 이제 서울 사니까 여의도 이게 정권 거기 가면 아가씨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맛있다 이게. 이 근데 이거는 55도가 아니고, 요거는 중국 연태라는 지방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술이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하다. 36도. 근데 36도처럼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 술의 특징은 뭐냐면은, 됐습니까? 정류주, 백주, 수수나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백주인데, 먹을 때는 확 올라오는데,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한 두 시간 지나면은, 만약에, 저도 만약에 야간 수업 있고 이러면 딱 가서 뭐다, 한 잔 딱 먹고, 사우나 가서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지. 진짜. 요거. 좋아하는 거지. 응. 백주.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이게 가장 먹기에.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좋아하는 거지. 먹어보면은.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어떻게, 이화도죠. 요거는 자꾸, 요거 먹다, 이거 못 먹는 거지. 요거는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향도 좋다. 근데 요거는 또 이제 돈 없을 때는 3,000원짜리 먹어야지, 뭐. 예? 근데 띵은 똑같아. 요것도 띵은 똑같거든. 이제 친구하고 가면은, 오랜만에 친구하고 요 삼선짜장 한 개 딱 시키고, 요거 한 병 딱 시켜서, 한 사람당 한 병은 먹어야 되거든. 한 병 가지고 반 갈라 먹으면 부족하다, 이게. 한 병씩 딱 먹고 집에 가면 딱 좋은 거지, 뭐. 그럼 요 삼선짜장 시켜서 짜장면 끈데기는 먹고, 아니, 면 먹고, 그럼 끈데기 있잖아. 삼선이니까 해물도 많고 왔잖아. 이거 가지고 안주하는 게 최고더라. 요리 시켜서 먹는 것보다. 먹어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거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죠. 그 맥주는 요즘 맥주 외국인을 위한 맥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맥주는 또 칭따오 좋아하거든. 중국. 칭따오가 청도잖아요. 왜 칭따오, 중국 사람이 맥주를 잘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칭따오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청일전쟁 때 중국, 저기 독일 조차지거든, 그게. 그렇게 하면 벌써 끝났잖아. 끝나요. 무슨 조차지다? 독일이 빌려가지고 그게 점령해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와서 그게 막 그 맥주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고 나서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고 나서 이제 독일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시설을 그대로 놔놨잖아요. 그걸 누가? 중국 사람이 이어서 만든 게 이제 그 청도 맥주. 그걸 무슨 따오? 그래서 칭따오 맥주가 맛있대. 이게 부드럽고 먹어보면은. 일반 그 한국 맥주보다는 훨씬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맥주는 무슨 따오를 또 좋아한다? 칭따오. 다 있다 그래하고. 또 이제 한국 민속주가 있거든. 민속주는 뭐를 좋아하냐면, 여기 서천 알죠? 서천, 서산. 서천에 가면 그 한산 소곡주 진짜 좋아한다. 무슨 소곡주? 한산 소곡주. 이게 요거는 언제 가냐면 가을에 가야지. 가을에 가면 또 그 서천면 여기 가면은 꼭 그 파는 거 말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막 해가 만들어서 팔거든. 대병에 1.8리터 대병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끔씩 선물 받으면은 우리 그 가족 중에 동서가 있는데 딱 동서하고 대병 한 대 나왔고 한번 딱 그 자리에서 다 못 본다 그냥. 한 대를. 한 대 해봐야 소주 5병인데 뭐.
두 사람이 소주 다섯 병 묵지 한 사람들이 두 병, 두 병, 두 병 반. 응? 근데 이거는 뭐, 이 민속주거든. 이게 이제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유민들이 그 백제가 나라 망한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만든 술이니까.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대. 1000년이 넘었다잖아요. 그럼 맛있다. 또 먹어보면은, 먹어보면 진짜 맛있대, 이게. 근데 약간 계피도 들어가고 먹어보면은, 근데 이게 몇 도냐 하면은, 이게 16도다. 요즘은 소주도 몇 도? 17도 뭐 이렇잖아요. 뭐 그 요즘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마신 거는 뭐 30도, 25도였는데 요즘 쭉쭉쭉 내려와갖고 지금 17도 정도 되거든. 근데 이거는 전혀 17도처럼 안 느껴지고 막걸리 5도처럼 막 먹으면 이거 그래서 안전병이 술이라는 거지. 먹을 때는 잘 먹는데 나중에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는 거지. 먹을 때 맛있는 거지. 진짜 뭐. 근데 이건 제가 먹어보니까 이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술은 뭐다? 음식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막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떤데, 뭐 야간 수업이 있을 때는 집에 마치면 12시잖아요. 가면 빈속이잖아. 어떤데 딱 냉장고 넣었다가 이게 하면은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은 빈속에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와, 띵하니까. 근데 막 여자들은 막 안주 많았죠. 우리 안주 많이 먹으면 제일 싫어하거든. 말하네. 근데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안주 없이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좋다. 진짜 이게는 이제 곡주지. 순수하게. 근데 이걸 발효시키려면 한 100일 이상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알코올 이런 거 안 넣고 자체로 뭐 시켜서 발효시킨 거니까 먹으면은 좋다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뭐. 그냥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지. 한산소 주인데 인터넷에 한번 쳐봐라 이때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면을 기억해라고. 또 이게 술 얘기만 기억하면 그럼 선생님 칭따오 하니까 이 독일 조차지다 뭐 그것만 생각나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짜장면 주문했다 그걸 장부에 뭐 한다? 기재 견본품을 송부했다 뜯어서 뭐 소비하는 행위하거나 안 가면 책의 견본품을 책 출판에 견본품을 쓰는데 끝에 편문에 이름을 기재한다? 뭐 하겠다? 사겠다 하는 거. 그걸 뭐 의사실에는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누가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 인식 여부는 불문한다. 이거 두 개. 포인트 두 개. 이거 포인트 두 개. 지금 됐죠? 그럼 이제 교차 청약 의사실에는 객승입 설명 끝났다. 그지? 청약 의사표시는 있지만 뭐가 없다?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뭐? 행위. 그지?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합치? 의사합치. 의사합치는 청약과 뭐? 승낙인데, 자,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은, 그게,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466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466페이지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 승립 있죠? 요게 무슨 합치? 의사합치.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디? 473. 무슨 73? 473.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계약 승립. 그 다음에 밑에 뭐? 의사실행 계약 승립. 요렇게 해서 계약 승립은 몇 개 있다? 세 개.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요거 의사합치 하는 거. 의사합치 이게 뭐에 한, 다른 우리 책에서는 뭐, 청약과 뭐, 승낙에 한 계약 승립. 무슨 약? 청약. 여러분, 청약은 아까 했죠? 뭐,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되노? 승낙자가 무슨 K, OK 하면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무슨 적? 확정적,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무슨 적? 구체적, 확정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 확정적 이런 말 안 쓰고, 우리 책에서는 청약의 의미 해가지고 맨 끝에, 뭐, 확정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것. 무슨 적? 확정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것. 그게 핵심이지. 그러면 확정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그 밑에다가 구체적 무슨 적? 확정적, 그지?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 밑에 판례 나오잖아. 판례. 판례에 뭐,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의사표시의 함으로 청약은.
있습니까? 예, 그런 단어 기억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나, 청약의 상대방. 뭐의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된다. 466페이지. 몇 페이지? 466페이지. 거기 나,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 특정인. 이 원칙이지만, 모두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 됐습니까? 그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 대표적으로 따라서 그 뭐가 있노? 신문 광고에 한 청약, 버스 정류에 정차, 자판기 설치. 여러분, 버스 정류에 정차, 아무나 1300원 주고 타세요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세 개 꼭 기억한다. 자판기, 버스 정류장의 정차, 그 다음 정찰가가 붙은 상품의 신열, 그 세 개 기억하는데. 됐으면 그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넷째 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뭐하다? 유효. 그래서 간단하게 제목을 가지고 답해야 됩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인. 대표적인 건 무슨 판기? 자판기, 버스 정류장의 정차. 그 다음, 자, 다음은 갑니다. 청약과 청약 유인. 그거 가끔씩 잘 됩니다. 자, 지금 청약 설명하는데, 요 청약 설명하면서, 자, 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인데, 요 청약은, 뭐가 청약이냐 하면은, 아까 구체적 무슨적, 빨리.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그래서 무슨 K? 오케이, 한 개, 무슨 낙, 승낙. 오케이 하면은 바로 계약이 승립하면은 이건 무슨 약? 청약이고. 요거는 청약의 유인은 다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청약 유인은 자, 청약과 승낙. 몇 개 의사표시? 두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승립하면 청약의 뭐? 유인. 그럼 청약의 유인은 어떤 게 있냐면은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이런 건 전부 다 뭐 청약의 뭐다? 유인. 됐습니까? 현상 광고 빼고, 자,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이런 말 붙으면 전부 다 청약이 뭐? 유인. 자, 입찰 공고는 청약입니까? 청약은 유인입니까? 와, 끝에 뭐가 붙었노? 입찰 공고 했잖아. 공고 붙으면. 그럼 입찰 공고는 청약은 뭐? 유인이고, 그게 입찰에 참가하는 걸 응찰이 되잖아. 응찰은 뭐? 청약. 낙찰은 뭐? 승낙. 이렇게 한다. 구인 광고도 청약입니까? 청약 유인입니까? 청약의 유인. 그 다음에, 여러분, 하숙생구함 이런 것도 청약이 뭐? 유인. 왜? 여러분,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 승립하면은 그건 청약이고, 물어봐야 되는 건 전부 다 청약이 뭐? 유인. 그지? 하숙생구함 하면 청약입니까? 청약 유인입니까? 청약 유인이지. 왜? 가서 물어봐야 된다. 밥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밥은 몇 끼 줍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잡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뭐랬노? 아침은 굶고, 점심은 저녁은 그냥. 그럼 확실하게 다이어트 되는 거지. 그러면 확실하게 다이어트 되는 거지. 응? 뭐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청량이 뭐? 유익. 하는 거 그냥. 그래서 뭐라는 말이 붙었다?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이런 거. 그지? 그런 거 이제 청약과 청약 유인 이런 거 구분이 돼야 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467페이지 청약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지? 그럼 청약 저번에 우리 의사표시 했을 때 자, 능력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노? 할 당시, 그지? 언제 발신할 당시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라이가 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래서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근데 자, 근데 그걸 뭐야?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노? 할 당시 하고 나서 죽든지 또라이가 되든지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 발신 후 사정 변화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지? 그래서 거기 효력 발생 시기에
둘째 줄 따라서 발신 후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사람의 중점이 있는 거.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 사람, 고용, 위임, 조합. 세 개 기억한다. 다시 뭐? 사람의 중점이 있는 어느 거? 고용, 위임, 조합. 다시 뭐? 고용, 위임, 조합은 청약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면은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그 셋째 줄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잃는다. 이거. 다시 합니다. 청약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하고 나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래서 원칙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근데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원칙은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뭐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 사람 몇 개? 세 개. 뭐 고용, 위임, 조합. 됐습니까? 그런 청약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그지? 자, 그 다음 청약은 원칙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죠. 무슨 주의? 도달주의. 자, 나와본 갑니다. 청약의 구속력. 자, 청약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다시, 청약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뭐 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뭐 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하, 그럼 뭐 하기 전에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렇게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D, 청약의 존속기간. 뭐 기간? D, 청약의 존속기간. 그거의 승낙적격이라는 말씀이다. 무슨 적격? 승낙적격. 그거 시험 문제 잘, 그래서 청약에서는 그러면 딱 시험 문제 나올 게 뭐가 있냐면은, 됐습니까? 승낙, 청약에서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고, 됐습니까? 무슨 기간? 승낙기간. 여러분, 승낙기간은 누가 정하노? 청약자가 정하지. 청약자 청약하면서 나에게 너가 뭐 하려면은 승낙하려면 요 기간 안에 승낙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승낙기간은 정해져 있으면 뭐 된도록? 정해진 기간. 됐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요거는 무슨 기간? 요거 중요하다.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됐습니까? 정해져 있으면 뭐? 정해져 있으면 뭐? 정해진 기간.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그 다음에 또 대화자 사이에 승낙기간은, 여러분 대화자 사이에 승낙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화 종료 시까지, 대화 종료 시까지가 승낙기간이다. 예? 결국 그러면 승낙기간은 몇 개고? 빨리 세 개.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대화자 사이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화 종료 시까지.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 그럼 만약에 자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됐습니까? 청약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해놨을 때는, 승낙기간을 정해놨을 때는 무슨 기간? 빨리 승낙기간.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상당기간. 됐습니까? 뭐 대화자 사이에 요는 생략하고. 자, 그래서 보통 청약자는 청약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해놨을 때는 무슨 기간? 승낙기간.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상당기간. 그럼 상당기간이라는 것은 청약자 청약에서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1, 그 다음 승낙자가 승낙할 것인지 아니면 망설이는데 필요한 기간 뭐 2, 승낙자가 승낙해서 그게 청약자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뭐 3, 1, 2, 3을 합쳐서 무슨 기간? 상당기간. 그래서 승낙기간은 원래 몇 개 몇 개? 세 개. 무슨 기간?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낙적격기간은 뭐? 대화 종료시까지가 승낙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승낙을 받으면은 청약자가 승낙을 받으면은 청약자가 승낙을 받으면은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승낙을 못 받았다.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그러면 이제 요, 대화 종료시 빼고 두 개, 요 대화자니까, 그지? 그럼 요거는
요 기간 안에 승낙을 받으면은, 요 기간 안에 승낙을 받으면은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다. 그걸 뭐 승낙 적격이란다. 예? 그래서 승낙, 그럼 누구 손에 달렸노? 누구 손에 달렸노? 승낙자 손에 달렸지. 계약이 승립하려면은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또는 무슨 기간 상당, 만약 대화자 이거 하면 대화 종료 시까지 승낙하면은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다. 누구 손에 달렸노? 승낙자. 그걸 무슨 적격? 승낙 적격이라는 게. 그 기간 안에 하면은 계약 승립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 버리면 승낙 적격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승낙 적격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기간? 승낙해서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는 기간은 대화 종료 시까지 합치면 몇 개, 몇 개, 몇 개, 빨리 세 개. 그럼 거기서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면은 요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무슨 기간 상당히 이렇게 불확실한 걸 잘 안 쓰거든. 그 요거 잘 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낙 적격 기간은 몇 개, 세 개 하면은 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대화자 사이에 승낙 적격 기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 대화 종료 시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청약이고. 자, 그러면 고개 들고. 청약에 우리 뭐 금방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무슨 적격 기간, 승낙 적격 기간 몇 개,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청약에서는 아까 뭐 청약은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뭐 불특정단 대표적으로 뭐 자판기, 버스 정류의 정차. 맞습니까? 예. 그럼 상품 진열, 그럼 청약과 청약의 뭐 유인, 뭐 그런 거. 그래서 청약에서는 중요한 거 별거 없다.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근데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데 뭐, 어디에 중점이 있는가? 사람 몇 개, 세 개, 빨리 대라. 고용, 위임, 조합은 발신 후 사망하면 청약 효력을 어떻게 한다? 상실. 그죠? 그래서 청약에서는 뭐 별 거 없다. 저거, 승낙 적격 기간, 저거 잘 나오고. 자, 승낙 들어갑니다. 무슨 낙 들어갑니까? 승낙. 그럼 승낙은 아까 뭐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지? 그래서 아까 불일치 미리 했다. 아까 불일치는 아까 몇 개 있대노? 두 개.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여기 나오는 거다 원래.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지? 그래서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이거는 아까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연착된 승낙도 아까 무슨적 불합이다? 의식적 불합이거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 승낙은 471페이지, 승낙 효력 발생 시기.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승낙에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승낙 효력. 그래서 승낙에서는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고 빨리. 반드시 청약자. 다른 말로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그거 하고. 승낙은 딱 나왔다요. 승낙의 상대방 가지고 나왔네. 그럼 아까 승낙의 내용은 아까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빨리 일치. 그럼 불일치야. 아까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맞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 승낙의 그러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노? 계약 승립 시기. 같은 말이지. 아까 결산기가 근저당에서는 결산기가 5자 뭐 비담보채권의 무슨정 확정 같은 말이지. 결산기나 요거는 뭐 계약 승립 시기. 네, 자, 잘 봐라. 여러분 계약법은 요렇게 왔다 갔다 따져야지 느낌 가지고 딱 하면은 축사발 난다 무조건. 계약법은 굉장히 섬세하다. 어떻게 하다? 섬세하다.
그럼 자, 요거는데, 그럼 계약에는, 대화자, 격지자. 그럼 시험은 어느 거 가지고 내노? 격지자. 대화자는 전부 다 도달주의다. 청약, 승낙. 청약자, 청약합니다. 삐비비비, 도달. 여기에 대해서 승낙자, 승낙합니다. 삐비비비비, 뭐, 도달. 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뭐가 성립한다? 계약. 그래서 대화자는 무조건 무슨 딸? 도딸. 의사표시 이론에 의해서 민법의 규정이 없고 의사표시 이론에 의해서 무슨 딸? 도달. 시험 문제 나오면 뭘 가게 되냐? 격지자 뭘 가게 된다? 승낙. 격지에 승낙을 가게 된단 말이지. 항상 요 하고 난 포인트 포인트 아까 청약에서는 아까 뭐? 어? 청약에서는 아까 무슨 기간? 승낙기간. 몇 개? 세 개.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청약에서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인.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은 의사표시는 무슨 딸? 도딸. 뭐 그런 거 가지고. 낼 거 이거밖에 없다,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또 아까 청약 도달인데 도달하면 원칙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했는데 아까 빼먹었는데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도달하여도 어? 철회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 시험 문제예요.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는 거? 철회할 수 있는 거.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안 했는데 아까 세 개. 이러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나왔다 나왔다 이런 거 나오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다수인에 대한 청약.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어떤 게 있노? 빨대나 어떤 게 있노? 자판기. 무슨 판기? 자판기. 여러분 그럼 자판기 아저씨가 커피 팔고 싶어 설치했습니다. 청약이잖아요. 아무나 보고 300원 주고 커피 먹으세요 이러잖아요. 그 철생이가 봤다. 그럼 청약이 무슨 딸? 도달했잖아요. 그럼 동전 투입 집어넣는 게 승낙이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도달했습니까? 청약 도달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잖아요. 했잖아요. 천일생이 봤으면 어? 근데 동전 집어넣는 게 무슨 낙? 승낙이지. 딱 동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팔잖아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그래서 뭐 전까지는? 승낙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승낙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 대화자 간의 청약. 대화자 간의 청약은 언제까지? 대화 종료 전까지. 대화 종료 전까지.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청약하면서 나중에 철회할 수 있다 하는 조건을 붙여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권을 유보한 청약? 철회권을. 무슨 권을?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요 세 개는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짱짱짱. 그래서 청약에서는 요거 하고 구속력 적용되지 않는 거 몇 개? 세 개하고 승낙 기간 세 개. 요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온다. 나오면 요거밖에 없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승낙에서는 아까 뭐, 승낙은 효력 발생 시기, 계약 승립 시기. 무슨 승립 시기? 계약 승립 시기. 네. 어느 걸 가지고 낸다, 빨리, 어느 거? 격지자. 아까 저기서 몇 개 나온다 했나? 이게 몇 개 나온다? 많이 나와봐야 몇 개? 두 개 나온다 했잖아요. 어디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포인트. 기억해야 되지? 그럼 자, 요 청약이 있고, 뭐, 승낙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럼 측략자 측략했잖아요. 승낙은 B 무슨 주의를 했다? 발신주의, 그지? 우리 저번에 발신주의 무무채무유수 격제 승낙 사원총의 소집통지 다섯 개 무무무건대리 무능력자 무능력자 아니고 제한능력자 최고에 대한 확답 채무유수 최고에 대한 확답 그걸 세 개를 합쳐서 뭐 무무채무유수 최고에 대한 확답 격제 승낙 사원총의 소집통지 다섯 개 발신주의 그럼 격제 승낙은 이거 뭐 발신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뭐가 승립합니까? 계약이 승립하지. 어? 왜 이렇게 격제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하면은 우리 민법은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좀 더 빨리 승립시키고 그러한 입법적인 체에서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 무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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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귀신이 아니고 발신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있다가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도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상당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있다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했잖아요. 그래서 요 격제 승낙은 승낙 기간 또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 들어가면 관계 없고 내에 뭐 들어가지 못하면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요거 꼭 기억한다. 요 해제 조건 꼭 기억해야 되지. 저번에 있다가 없는 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지? 그래서 요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여긴 철회라는 단어 없다. 격제 승낙은 뭐라는 단어 없다? 철회라는 단어가 없고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승낙자는 뭐만 입증? 승낙자는 발신만 입증하면은 뭐만 입증하면 발신만 입증하면은 계약 승립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승립 주장할 수 있다. 어?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 손에 달렸노? 청약자 손에 달렸지. 아까 승낙자는 뭐만 입증? 이건 뭐만 입증? 빨리.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돈, 그래서 그 이제 연착된 승낙, 뭐된 승낙? 연착된 승낙 하면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그래서 여러분 연착된 승낙 요거 무슨 된 승낙? 연착된 승낙 하면 원칙은 계약 승립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계약 승립하지 않지만 요거 요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아까 격제의 승낙은 누가 입증하면 된다? 빨리 승낙자가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그럼 승낙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 그럼 당연히 기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단 말이지. 아까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발신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늦게 왔다. 충분한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어떤 사정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런 말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약자 손에 달렸다.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되는데 그럼 자 승낙자가 어떤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 그럼 뭐만 아까 입증하면 된다 했다. 빨리 발신만 입증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늦게 들어왔단 말이지. 근데 청약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승립. 연착되지 않은 거로 보고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계약 어떻게 하고? 승립하고 청약자가 야, 내가 며칠까지 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라고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요거 짱짱짱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그렇지. 그거 잘 된다.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발신주의. 그래서 이런 경우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통지하면은 계약은 뭐하지 않고 짱짱짱 승립하지 않고 청약자가 승낙연착 통지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뭐하고 승립하고 승립하면서 법률상 기간 내에 뭐한 거로 도달한 거로 본다. 이렇게. 요거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승낙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무슨인? 특정인. 효력 발생 시기 요거 승낙 격지자의 승낙 요거.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에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되고 됐습니까? 했는데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연착됐다.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청약자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자, 누구를 기준? 승낙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를 기준? 승낙자가 무슨 불안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 그럼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청약 늦게 들어왔다. 그럼 누가? 청약자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하고? 승립. 연착 통지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짱짱짱 하는 거 그거. 그게 어디 있냐면은 뭐 그 격지자 계약 승립 시기 그런 내용들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들어갑니다.